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교과서 6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상가 권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기억해 보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니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디귿에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음 마지막이 틀렸네요.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고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기, 3기, 2년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아마 권리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한 문제는 출제될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재래시장,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은 계약갱신 요구 8가지가 뭐 예를 들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광역시에서 2억 4천, 그 밖의 지역에서 1억 8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권리금, 그 다음에 대항력,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이 세 가지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1번에 그래서 4번이고 2번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지 아니한 자가 이 법상 중개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적인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형벌에 처한다. 소위 이것을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해도 이건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을의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자, 이번은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이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4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서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권리분석, 취득 알선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 중개행위 이게 가장 이의신청이 많이 되는 게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쟁이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도 없고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판사들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판결할 때마다 약간씩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의신청이 된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중개 그 용어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상물, 이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한 건데요. 1번, 기억, 중개상물이 지금 뭐예요? 될 수 있는 권리 또는 중개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인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모든 공법상 이용 제한,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상물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공법상 제한이 바로 이게 허가구역, 뭐 개발 제한구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군사시설, 무슨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면 뭐 국가나 지자체 땅이라면 물론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요게 두 번째 조합 주택 입주권으로서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판례를 본 적이 없어요. 법조문에는 없거든요. 그 해석상의 문제인데 물론 당연히 조합 제가 이걸 지금도 이 해봤는데요. 조합주택 모집대행을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일반 대림이 편한 세상에서도 분양하는데 요즘은 이런 개업공개사에게 분양대행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은 확인설명서 같은 거 써주겠어 안 써주겠어 현실적으로 안 써주거든요. 그럼 중개상물이면 써줘야 되거든요. 중개상물이면 중개해주고 다 써줘야 되잖아요. 저도 해줬지만 확인설명서 같은 거 안 써줘요. 그냥 분양대행이니까 직접 그 분양회사하고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설명도 아무것도 안 써주거든요. 그러면 중개상물로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데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돈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판례를 이게 해설에도 보니까 안 적혀있더라고요. 아무런 해설이. 그래서 물론 이건 이런 경우 조합주택 입주권 이거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개상물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설도 없어요. 지금 만약 중개대상물이라면 확인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설명을 한 번도 저는 안 하고 다 했거든요. 그 분양대행으로 보고 실제 처음부터 그냥 분양하는 거 그냥 그 소개만 시켜주고 직접 조합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처음에는 분양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조합은 뭐 조합은 계약을 체결해요. 조합원이 먼저 되고 나서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조합주택이 보통 시세보다 한 20% 정도 싸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 대신에 위험한 게 이제 나중에 시행사 선정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그 조합끼리 싸우고 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하면 추가 부담금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만 진행되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싸니까. 왜 싸겠어요? 이거는 조합주택이라는 거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조합은 모집해가지고 그 조합비 가지고 토지 구입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받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거는 일단 토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토지 확보하고 나서 조합, 그 분양을 하고 나서 그 분양대금 가지고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트.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도 이 조합주택을 분양대행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그 확인 설명 같은 거 안 해줬어요. 그러면 중개상물이면 그걸 안 해주면 나중에 처벌받겠죠? 확인 설명 안 해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좀 걱정이네. 이걸 보니까 뭐 중개상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책에는 원래 중개상물이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이나 뭐 권리금 알선하고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도 작성 안 했거든요. 돈은 받아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199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뭐 벌써 한 16, 17년 했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이거는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 성토된 포락지가 틀렸네요. 성토된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소유가 된 경우 이게 포락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이기 때문에 포락지라는 건 성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상물 될 수 없을 것이고요. 분묘기지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로서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는 동산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맞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 기출문제도 역시
문제 잘못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던 문제입니다. 자, 4번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되죠. 따라서 직접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제 주민등록번호 넣으니까 바로 자격증 몇 개 있는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게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는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하는 거 왜 하는지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됩니다. 제출하는 경우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령 등을 만족시키려면 사실상 2종 걸린 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아파트 같은 데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냐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에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안 받죠. 이런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들은.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정의에 보면 2조에 가로 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받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라고요. 4번에 2번이고요. 5번은 자 교육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이번에 시도이사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3명 다 실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예방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하는 게 아니라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제하는 게 올해 신설돼서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공짜로 받는 교육은 이 예방교육만 공짜로 받습니다. 나머지 돈 내야 돼요. 예방교육만 공짜예요. 나머지 실무교육은 돈 내고 받아요. 여기 돈 낸다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다 돈 내야 돼요. 근데 예방교육만 공짜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습니다. 예방교육만. 5번에 답 3번입니다. 교육제도 5가지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꼭 비교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아, 뭐 결격 사유도 반드시 나옵니다. 해마다 매 회마다 보면 이게 꼭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결격 사유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결격 사유 12가지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그 다음에 1번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채무를 변제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은 복권 결정이 있어야 돼요. 채무 변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권 신청해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치산자 또는 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은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받습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만 하면, 재판에 회부만 하면 포상금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5번에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 하더라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심판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거지
단순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한정지산자나 옛날에 한정지산자 금치산자 지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에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지산자라고 돼 있어요. 그 민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가로해놓고 둘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한정지산자 금치산자 선고를 받든지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침신이 박약하다고 결격사유는 아니다. 5번이 답이고 7번은 자 이게 사무소 기준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기준입니까? 중개보수는 사무소 기준이죠. 그래서 사무소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얼마에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이죠. 사무소 기준을 보니까 0.5%네 5525 25만 원이네요. 쌍방 각각 받으니까 합계 50만 원이 답이죠. 수수료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8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옳은 것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제가 400만 원이라 했죠. 둘 다 안 해야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6개월 초과하면 맞습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하면은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다 500만 원이죠. 아, 자, 400만 원이죠. 운영 징계 해임 요구 이행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두 개네, 두 개. 응? 실무교육? 예, 그러네요. 아니,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초과도록 연수교육을 받지 않냐 한다니까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맨 처음이에요. 자 이게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4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200만원 제가 100만원 사실은 100만원까지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 6개월 초과해야 100만 원이에요. 연수교육이. 그래서 확 이것도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안 하면 400만 원이고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요거는 올해 신설됐으니까 좀 기억하십시오. 맨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거래 신고를 60일 안에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인데 무조건 500은 아니에요. 사실도 이것도 기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게 최대 500만 원이에요. 그까지는 안 나올 걸로 보고 제가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500만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방조한 자 400만원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해임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00만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종목사업자 200만원 교육은 최대 100만원이에요. 6개월 초과하면 최대로 자, 이 정도만 암기해도 웬만한 건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8번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아직은 자,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시작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번 공동사무소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2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3번이 틀렸네요. 공동사무소 외에 또 다른 사무소 하나 더 둘 수 있다. 틀렸죠? 안 됩니다. 공동사무소가 있으면 다른 사무소는 둘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도 공동사무소 설 수 종별과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을 공동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 예. 3번이 답인데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사무소 만약에 A, B, C, D A는 법인,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소위 중개인,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A가 만약에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으면 이거는
그를 고용한 A개혁관계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개혁관계사는 책임이 없어요. 공동으로 여러 명을 보조하면 이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된다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칸막이가 없지만 실제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인장 등록, 보정 설정 따로따로 해야 되죠.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 사무소 이전할 때도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입니다. 각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단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월세 줄이기 위해서 같이 쓸 뿐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봤어요. 보기는 우리 사무실 옆에서 공동사무소 하는데 여자 두 분이 두 분 다 제 강의를 들었는데 공부 못한 사람이 업무는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 공부 못한 사람이 합격만 하면 돈 잘 벌어요. 근데 한 2천만 원씩 벌어요. 두 명이.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공동사무소로 해가지고 둘이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걸 저 소득을 한 번에 이쪽 사람 쓴 걸로 하고 저쪽 사실은 똑같이 둘이 다 같이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나중에 나가시면 5년 이상 계속 있으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거든요. 5년 넘으면 신고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은 좀 내면 되는데 그러면 한 5년 지내버리면 폐업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두 명이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로 등록해버리면 한 5년까지는 세무조사 안 나와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여러분도 참고를 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사무실 옆에 자꾸 바꾸더라고요. 그 개혁공개사의 간판은 똑같은데 대표자 이름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러더라. 물어보니까 왜 그런데 너 왜 도대체 뭐 죄지었냐 물어보니까 술 먹으면서 좀 가르쳐주라 그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아무리 신고 안 해도 세금 세무조사 안 나온대요. 뭐든지 사업 처음 개업했을 때는 한 5년마다 바꿔버리니까 한 10년 넘게 계속 해버리면서 세금 안 나오면 세금 안 내면 그건 조사 나올 수도 있다고 싶은 케이스로 그런 공동사무소는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공동사무소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부부가 아니라도 공동사무소는 안 하는 게 좋죠. 부부가 또 맨날 보고 앉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무섭다더라고. 제 친구는 하는데 막 눈만 뜨면 밤이고 낮이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랐는데 눈 뜨면 그래서 차라리 안 한 게 다른 사람 쓰는 게 나아요. 그럼 둘 다 또 배우자는 다른 바로 옆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어. 바로 옆에 있어도 맨날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서 따로 사무실 내가 가는 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고 9번의 답 3번이고 10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죠. 답은 4번입니다.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 해야 되죠. 만료일까지 만료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만료되고 나면 손해 생김 손해배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보정설정은 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물론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죠. 사실상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법조문에는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5조 2항에는 등록증 교부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거는 X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업무개시 전에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죠. 5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이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죠. 15일 이내에 올해 생긴 15일이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뒤에 가면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실거래액의 검증 결과를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15일 중요하다. 11번 부동산거래 주택거래 신고 틀린 것은 답은 3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15일 안에 했다면 또다시 거래 당사자가 할 필요는 없고요. 4번은 주택거래 신고 15일 안에 했다면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 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11번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2번. 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제가 두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두 문제 나와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개업 공인에서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죠. 7억 손해 입혔는데 보정 설정은 1억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물려주고 나머지 6억은 자기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물론 보증기관은 보증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하는 만큼만 준다고요. 그런데 개업공인에서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물론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더라도 다시 개업공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죠. 그럼 결국은 개업공인에가 다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 1번을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보증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인 직원이 만약에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발생했다면 개업공개사 사장은 자기가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죠. 예,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지만 행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장 잘못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에서 설정한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맞죠? 개업공인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요.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아까 앞에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 우리 책 이게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시중에 있는 책에는 최근에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던데 지금 이 책 참 좋아요. 보니까 많이 반영돼 있어요. 개정된 게 지금 13번도 개정된 내용이죠. 쌍방으로부터 균분해서 받는다 했는데 균분이 각각 받죠.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분양권은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에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 프리미엄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 조문에는 없고요. 에? 뭐라고요? 아, 그래서 틀렸구나. 이게 틀린 거네. 분양금액에서 해서 틀렸네요. 분양금액, 분양가에 틀린 거네요. 분양금액에서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그 분양가와 상관없이 현재 계약금, 중도금 들어가고 프리미엄 합산했으면 거기까지만 해서 요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은 1000분호, 임대차는 1000분호 4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조건 1000분호 9입니다. 틀렸고 5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의 구에 명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 5번이 맞고요. 14번 자격취소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대 사유에 해당되고요. 맞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사기죄는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진액형을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반납은 7일 이내 반납이고 자격증 보고가 5일 이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취소 되고 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3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없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습니다. 14번의 2번, 15번 틀린 것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업무정지, 폐업이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2번 폐업신고는 폐업,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는데 미리 변경신고해야 되고요.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만 휴업신고합니다. 15번에 1번이고요. 16번은 틀린 것은 답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3개월 틀렸고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죠.
3번이 답이고요. 1번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500이 있는 3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 30일 이내 지정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하여 공개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17번 확인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인 등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500만원. 소속공개사는 설명 거짓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지죠. 소속공개사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설명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설명 날인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관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이고 거래계약서 5년이고요.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18번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됐으니까 중요하고요. 2번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하는 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만 쌍방교부입니다. 4번에 거래계약서 4번을 5년 동안 보존한다.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응시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계약갱신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년짜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서브노트에 뒤에 보면 5년, 3년, 7일, 10일 요 숫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당해물을 보조한 중개보조원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고요. 만약에 의무는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함께 했다면 개업공개사에게 그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하면 X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해물 수행 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 이런 데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소속공개사는 아예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18번에 5번, 19번에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사항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기출문제 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적 사항은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는 공시지가를 정보 공개는 하는데 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 서브노트에도 있고요. 지난주 내드렸던 자료에도 이거 확인 설명하고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있어요. 공통적인 거 꼭 보셔야 됩니다. 19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20번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정보 제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정보망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공제 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요. 3번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일간신문이나 협회부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과 관련된 공제료는 보증보험료,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과 관련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수입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1번 교육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유효기간 1년입니다.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이게 뭐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요? 아 받아야 된다 해서 틀렸는데 갑자기 읽다 보니까 이게 한참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1년 그 유효기간 1년인데 왜 이걸 또 다시 받아야 되나 싶었더니만 아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아 틀린 거네 진짜. 2번 한참 하다 보면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죠. 3번 소속공인에서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죠.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죠? 또 이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요? 물어보니까 소속공인계사도 받아야 되는데 소속공인계사 말이 빠져서 틀렸다 이렇게 하던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의도한 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개업공인계사는 받아야 되지만 소속공인계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틀렸죠.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상대적으로 아마 맞다고 봐야 될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로 봐서. 5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22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정취소가 아니고 지정취소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취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또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2번 2+1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죠.
취소 세 개는 청문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그래서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은 취소 세 개 청문하고 취소 세 개 반납한다고 했죠.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지정서를 반납하진 않고요. 매수 신청 대인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내드린 자료에도 65가지 그 반납 첨부하는 거 읽어보라고 오고 오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다? 지난주 내드린 자료 못 읽었어요? 그것만 해도 70점은 받는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만 암기해도 거기 빠진 건 많아요. 단순히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그건 큰닝 페이퍼 만들 때 사용하라고 시험장에 갈 때 거기 앞대가리만 적어가지고 가서 빨리 시험지 처음에 10분 정도 시간 여유 주거든요. 저도 뭐 시험 보기 전에 어디 여행이나 가려고 했는데 해설 강의해야 되는데 사이트가 많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저도 시험 보고 바로 해설 강의해야 돼. 여러분들은 시험 보면 끝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또 일이 시작돼요. 이제 그래서 그 해설 강의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저 친구, 내년에 올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시험 본 사람 끝에 떨어졌으면 뭐 해설 강의 듣고 뭐 어떻게 다시 시험 볼 거예요. 내년에 다시 볼 사람이나 필요하지. 여러분 해설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시험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놀아라고요. 답은 그래도 맞춰봐야 되겠죠? 안 맞춰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답을 가정답 발표하는데 궁금해서 맞추는 보고.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딱 60점을 되거나 딱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발표까지 봐야 돼. 최종 발표까지 딱 60점으로 됐다가 나중에 잔치하고 했는데 나중에 떨어진 사람 봤거든요. 한 문제 잘못 체크해가지고. 아니 가정답 5시에 발표해. 그날 5시 그날 오후 5시에 그날 오후 가정답이에요. 그건 완전 본정답은 아니고요. 근데 이때까지 가정답이 본정답에서 뒤바뀐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제가 이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오그드면서 수험생들 너 그 만약 답 바뀌면 내 떨어지는데 내 인생 책임질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답이 그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만 또 그 가정답 보고 합격했다가 본정답이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때까지는 그래 보통은 복수정답을 했는데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었다고 14회 때. 그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협회 지부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걸로 원래는 맞는 걸로 출제했었어요. 근데 다른 게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걸로 돼버리니까 설치한 이렇게 출제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출제했었어요. 근데 설치한으로 바뀌면서 이게 틀렸다 해가지고 다른 걸 뭐가 그럼 답이 뭐였냐면은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그걸 몰랐어요. 잘못 출제한 거죠. 협회 회원이 아니면 협회 가입할 수 공제 가입할 수 없다고 출제했었어요. 이게 당 정답이 한번 바뀌어서 제 카페에 이걸 제가 이 신청한 거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수험생 밑에 댓글 달았더라고. 너 이거 답 바뀌면 내 인생 떨어지는데 그래도 네가 책임질래 묻길래 제가 이때까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한 번도 가정답이 본정답에서 바뀐 사례가 없으므로 이번에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복수정답으로 인정 안 하고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 밑에 딱 너 전화번호 빨리 대라 가서 반길 조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부터 무서워서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함부로 해버리면 이게 진실인데 그 진실은 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교수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막 거칠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버리잖아요. 조국 교수가 저하고 동기인데 파리학번 동기인데 조국이가 서울대 저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조국이가 하여튼 동기인데 내가 조국한테 물어봤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 부산의 해강고등학교 박종철이가 자기 선배래요. 고등학교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대. 자기 선배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지식인으로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자기 말이 그렇더라고. 그게 뭐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형법 전공이에요. 형법 교수예요. 근데 논문 인용률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맨날 정치만 참냐고 연구 안 한다 소리 들을까봐 연구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논문 인용률이 1위라고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 최고 연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몇 번 하다 그렇지 지금 22번에
1번은 취소할 수 있고 2번이 답인데 청문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청문 취소니까 청문해야 되죠. 취소만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 어쨌든 이 신청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니까 이게 진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험생인 너무 합격자가 많으면 안 받아준다고 좀 잘못돼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했냐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추후에 합격자가 좀 더 나와도 사람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협회에서도 막 많이 나오면 또 협회 회장은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협회 공식 입장은 많이 안 뽑기를 바란다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행정소송은 한 2년 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6년 있다가 합격자 발표한 경우도 있었어요. 6년 전에 친 거 가지고 이미 거의 대부분은 다시 시험 제가 다 합격하고 없었어요. 6년 있다가 발표가 나니까 소송하는데 투쟁하는 것보다는 다시 학원 다니는 게 더 빨리 합격하겠죠. 투쟁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야비한 사람은 굳이 투쟁하고 데모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남 데모해놓으면 그 이익만 얻으면 됐죠. 자 그래서 22번에 2번이 답입니다. 3번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만 소위 재책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틀렸네. 반대로 했네. 반대로 말이 났네. 그죠? 네. 사무소 소재 시도이사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격취소 자격정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인데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고 취소세계만 반납한다 했잖아요. 취소세계만 지정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안 한다고 했죠. 반납은 모두 7일 이내입니다.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100만원 이하이 같으려는데 22번에 답 2번이고 23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